전국 고인이다. 오늘 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가수 황치영. 오마이걸 아주 많은 멤버 중에서 정말 상큼하고 귀여운 효정 씨요. 예. 아유, 무섭다, 무서워. 감사합니다. 자, 예, 오마이걸 효정 씨요. 황치영 씨 나온다고 되게 좋아했대요. 오, 네, 사투리 쓰시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시죠. 사투리가? 그 까먹었어요, 사투리를. 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것보다 제가 지금 불의 명곡 그 대기실 MC를 그렇죠, 하고 있죠. 그렇죠. 대기실 MC를 하고 있는데 영자 누님 덕에 정말 1등 한 것 같아요. 이제 불의 명곡 300개 특집 KBS 예능 프로그램 MC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사실 설정님들을 만나 베테랑이셔서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지만 정말 놀랬던 두 가지가 동유병님 또 올라오셨어요. 나만 빼고 하니까 좋냐! 진짜 충격적이고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서프라이즈한 게 영자 누님께서 헤드뱅이를 하셨어요. 그냥 헤드뱅이도 그냥 헤드뱅이 아니고 네. 이 머리를 푸시잖아요, 갑자기. 머리를 푸시고 헤드뱅이를 하셨는데 물소가 막 이렇게 많은 얘기 들어봤죠? 오마이걸 이번에 신곡 제목이 뭐죠? 컬러링북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하자 보수 좀 해주세요. 어디서 어디서 왔니 착한 놈. 3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하자 보수 좀 신청해도 될까요? 연식은 73년식, 사이즈는 175cm, 중량은 65kg. 65. 되게 몇 탄이세요? 하자. 몇 탄이세요? 하자. 추억이 65kg. 추억이. 아주 오래된 추억이. 나름 신중하게 고른다고 골랐는데요. 살다 보니까 아주 하자 덩어리입니다. 뭐냐고요? 제 남편입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아, 여보. 나 지금 퇴근하니까 오늘 안주는 오겹살로.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는데요. 안주는 꼭 고기여야만 합니다. 집에서 먹는구나. 술 마시는 내내 옆에서 직접 고기도 구워줘야 돼요. 와우. 지은아. 지은아. 그래요. 지은아. 아니, 지가 전하냐고요. 저기,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좀 구워드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야? 뭐? 시켜주시옵소서. 내가 구워 먹으라고? 그날 이후 남편은 일주일 내내 삐쳐서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삐쳐. 말이 삐졌네. 한마디 때문에. 이 남자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매일 고기 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잠도 못 자고. 냄새도 빼야 되고. 맞아, 냄새도 빼고. 안 그럼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돈도 벌고.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나는 못 먹는데 계속 그거를 끝까지.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일단은 고민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게요. 네. 자, 고민의 주인공 네. 나와주세요. 남편이 무조건 술 드실 때는 무조건 안 주는 고기예요? 네. 오로지 불판에 구워진 식지 않은 고기여야만이 드세요. 밤 10시에서 11시에 오빠가 퇴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잠 안 자고 오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바로 젓가락 드시고 바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풀 세팅해놓고 상차림을 해놔야 돼요.
아니, 아니 왜 계속 왜 시작마자 손 치고 바로 앉아서 쫑칭을 하세요? 너무 치고 나서요. 너무 급하지 않으니까 비꼬는 것 같아서 원래 그런 말투예요? 아니면 좀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원래 비꼬을 때 더 막 극조세요. 그렇죠? 진짜 많이 쳐드시네요. 말씀을 다 이렇게 하세요? 네. 왜요? 6살 나이 차이가 나고요. 예.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안해요. 아, 그럼 남편분이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술은 매일 소주 두 병 드시고요. 그다음 맥주 큰 피처로 큰 거 한 병씩 드세요. 매일 드세요. 매일? 네, 매일 드세요. 세다. 그릇하게 버너랑 다 세팅을 해서요. 불판에다가 고기를 다 해가지고 식지 않게끔 한 점 한 점 이렇게 접시에다 놔드려야 돼요. 서서 구워요. 서서 구워요. 앉아서 하면은 다른 것들도 오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빨리빨리 옮겨드려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요? 네, 빨리빨리. 그런데 근데 한 점 이렇게 주시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같이 먹는. 아니요. 오빠 나 한 잔만 줘 그랬더니 자기 양이 부족해진다고 네? 안 주시더라고요. 아, 술 한 잔도 안 주는 거야? 맥주 한 잔도? 네, 왜? 왜? 저 챙기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드시느라고. 아니 그냥 집어 먹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네, 맞아요. 그런데 치사해서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몇 점 구워주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오빠가 또 삐지세요. 오빠가 또 삐지세요. 엄마가 삐지시면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요. 90년대 슬픈 발라드를 틀어놓고 내가 정말 왜 이러고 사나 이런 표정으로 짓고 계시니까. 분위기를 지방 분위기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고기만 드시는 분. 남편님 어디 계셔요? 예. 고민이 이해가 안 되시죠, 본인은? 아, 이 정도가 고민이면 이상의 고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와.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와. 그럼 왜 안주를, 술안주를 꼭 고기로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풀 종류나 이제 물에 빠진 고기 이런 거 먹어보면은 그 숙취가 다음날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아. 바로 구워서 먹는 직화구이. 이 고기가 이제 안주선 최고고요. 직접 구워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게. 이제 제 손으로 고기 굽는 거 힘들죠. 제 손으로 고기 굽는 거 힘들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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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다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왜요? 아, 밖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고기까지 제가 꾸면 좀 슬프잖아요. 처음 실상을 봐주시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세팅. 고생하셨으니까 네. 왜 그 다음에 못 주무시게 하고 그걸 계속 굽게 하는지. 같이 있으면서 하루 있던 일 서로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또 좋은 거죠. 그러면 도란도란 안 쳐야 될까? 왜 계속 세워서 굽게 만나? 게다가 술도 같이 먹고 기분 좋게. 네, 맞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동료들, 뭐 선배들하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본 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시키기도 하잖아요. 고기 좀 구워봐라. 기억이 잘 안 나가지.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 구워주면은 왜 삐치는 거예요? 삐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좀 말할 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게 삐진 거예요. 반면에 뭔가 다른 거를 많이 도와주나요? 맞아. 설거지나 아니, 청소 뭐 이런 거. 뭐 유가 절대로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집에 네. 오시면 그냥 무조건 약주 드시고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청소기 한번 밀어보신 적 없고 화장실 청소 해보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시는데 그 토요일날도 일주일 먹을 거 장보러 가는 게 다지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없으시고 일요일은 터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요일날 터치하라면 남편은 혼자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뭐? 수영 가시고요. 주무세요. 야. 네. 아니, 근데 너무. 준아. 준아. 아니, 그러면 좋아요. 고기 굽는 판이나 이런 거는 좀 무겁고. 닦아줘야죠. 힘을 맞아. 써야 되니까 그건 좀 설거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원래 설거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소기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아. 그럼 애들이랑 네? 놀아주는 거는요? 슈퍼 가는 게 끝이라면서요? 그러면서 가면서 오면서 이제 놀아주는 거죠. 가면서 우리 아들 아키나 안녕하세요. 아 앉아도 돼요. 아빠 맨날 밤에 뭐 먹어? 고기랑 술이요. 아빠가 밤마다 술 드시는 거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어요? 근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빠가 고기를 구우면은 엄마는 들어와서 같이 잘 수가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같이. 수영이 좀 바꿔줘 볼래요? 네. 수영아 안녕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수영이 몇 살? 네, 한 살. 이제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 뭔 소린지. 아빠 매일 고기랑 술 먹는 거 좋아? 아니에요. 아, 싫어, 싫어. 엄마가 힘들어 보여, 안 힘들어 보여? 힘들어. 야, 아빠 또 막 말을 잘해. 아, 다 잘해. 이번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아내분이 알아서 그냥 계속 서서굽고 그냥 당연하게 그걸 여기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한테 말씀드렸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오빠는 그걸 문제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삐지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 예. 네. 그럼 고기를 구워달라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또 별개로 또 고기는 또 제가 또 구워야 돼요. 아, 삐지는 거니까 고기를 또 구워달라고 그래요? 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그 남편분의 치명적인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니,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개정을 봤는데. 신동엽 씨가 질문하면 뭐든지 이상해 보이니까. 남편이 매력이 뭐냐고요? 한결 같은 거요. 한결 같은 거요. 네? 한결. 더 이상이 됐어요. 아니. 삐치면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두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워낙에 성향이 그러시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는데 그냥 본인이 져주는 거예요. 계속 지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된 거지. 남편이 되게 현모양처 뭐 이런 걸 되게 바래요? 엄청 바라죠. 연애 때부터? 네. 제가 한 번은 정말 일적인 일로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여자들 한 번씩은 변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커트로 한번 자른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네. 왜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여성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진짜 웃긴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진짜요? 고전시대에 살았는데. 대박이다. 아니 이게 아내의 오해예요? 진짜 이런 이유예요? 아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다는데 저는 모르는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제 임기상에 없는 여자가 서 있는 거고. 못 알아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헤어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못 알아보고 지나갔는데 이제 아내는 저한테 왜 못 알아보고 지나갔느냐.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죠, 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머리를 어깨 이상은 못 자르게 하세요. 아니, 더 짧게 못 자르게 하세요. 잠깐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애들 키우고 보고 짧게 해서 파마하고 막 집안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그냥 되게 예뻐. 보기 좋잖아요. 어머, 아니, 진짜. 단발 머리 자르는데다가 고기 구우면 이상해요? 그거보다 좀 긴 머리 여자가 구우면 맛있다 이거죠. 오빠가 롤모델이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어머님께서 갈치조림 살을 뼈를 다 발라서 그 살만 순수하게 숟가락에 오빠 숟가락에 올려줬다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기 남편한테? 네. 아이고야. 다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그래도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님 그래. 아까 왕세자처럼 키우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머님 약간 오냐오냐 전화로 이렇게. 네, 아니 진짜 아드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엄마가 짧은 커트예요. 네. 안 되죠. 네, 어머니, 며느리 고민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 닮은 것 같아요. 아. 제 남편은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요, 30년을 수상을 차렸지만 고기 없이는 절대 우리도 안 돼요. 저도 제가 구워야 돼요. 아직도? 아버지가 안 구우세요, 절대로? 네, 절대로 구운 적 없어요. 왜? 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계속 엄마가 고기 구워주시는 거를 드시면서 매일 술 드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25년 뒤에 태성이가 똑같이 그러고 있겠네요. 아니, 아들이 그럼 이런 모습 보기 싫겠어요, 어머니가 볼 때. 그래서 아들한테 그럴 적마다 좀 고치려고 네. 매번 얘기를 하죠. 근데 아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우리 며느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겠죠. 뭐 술값이나 고깃값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소주가 두 박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피서로 30병이 필요하고 고기는 10근을 기본적으로 쟁겨놔야 돼. 예.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안주상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안주만요? 고깃값만. 네. 거기에서 또 외식비는 외식비 따로. 아니 외식비는 또 따로예요. 평범하신 월급에서 60만 원은 고정비용으로 나가니까요. 고정비용 나가니까요. 그럼 아내가 많이 아껴야 되겠네요. 이제 옷 못 산 지 한 5년 정도는 됐고요. 와. 그리고 옆에서 이제 주시고 그런 거 있고. 물, 고기 이런 것 때문에 생활비가 여유가 없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달 용돈이 이제 올해 한 4만 원 올라갔고 34만 원이에요. 그걸 저한테 뭐 줄여라 마라 이거는 좀 억울한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딴 얘기를 하고 그냥 본인의 용돈 얘기로 얘기해. 본인 용돈 플러스 6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만 원 64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네. 100만 원 가량 쓰시는 건데 혼자 본인이. 100만 원 쓰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줄이면은 제가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고기를 조금 뭐 다른 뭐 안주로 해서 먹는다든가 생활이 조금 어려우면 숙취 해소 간다니까 그거는. 저희가 결혼 초에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오빠가 그래 우리 먹자 그래서 저는 오빠가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비상금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2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1년 만에요? 식비로 다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 2천만 원. 네. 그 2천만 원 갚는 데만으로도 2년 반이 걸렸거든요. 혼자 벌고 그거를 쪼개서 갚는데. 이제 어떻게든 전략해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정말 안 쓰고 있는데 오빠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 중에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그럼요. 없고요. 봐봐. 그리고 고기랑 술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난 스트레스 풀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몇 명이지. 예,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 아내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저는 7년 동안 혼자 독박 육아하면서 그냥 육아서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한 번은 정말 큰맘 먹고 5천 원짜리 커피 집 앞에 가서 딱 한 잔 시켜놓고 그것도 아까워서 한 일주일을 고민하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한 시간을 그냥 멍하니 바깥만 하고. 예, 혼자요. 그리고 이제 만날 사람들도 없고 또 만나면은 또 이제 또 이렇게 돈 나가니까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과자나 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나갔거든요. 2년 전에 우연찮게 이웃을 통해서 작은 텃밭을 이제 가꾸게 됐는데. 너무 좋다. 예, 거기 가 있는 한 시간 동안에 한 전화 10통은 와요.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그러면은 그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그 한 시간이. 망가지죠? 예, 망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다시 오게 되거든요. 본인은 한 시간이라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기다린 사람 좀 길거든요, 그 시간이. 아, 그게 만약에 2시간이어도. 남편분을 위해서 2시간 동안 힘들고. 맞아. 텃밭을 가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깊게 파세요. 엄청 깊게 계속. 네. 언젠가 한번 딱 그냥. 네. 깊게 계속. 아내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커피 한 잔 그거 사 먹으려고 일주일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가슴이 아프잖아요. 미안. 아니, 저 같으면 다른 걸 좀 줄이고 그냥 먹겠습니다. 그거. 자, 다른 거. 여기서 여쭤볼게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다른 거 어떤 거 줄이고 아내가 커피를 먹었으면 뭐 좋겠어요. 적금이라든가 하다 못해 적금 뭐 보험이라든가 하나 좀. 보험 줄이고 또 고기는? 고기는 안 줄이고? 고기는 안 되죠. 왜요? 그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적금이면 학비도 넣어 들어가고. 네. 지금 준비를 안 해놓은 것도 전에처럼 마이너스 통장 생기고 이러니까 아끼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본인은 고기 다 먹고. 다른 걸 줄이라 그러면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그때 또 고기는 다 먹고 더 힘들어지고 고기는 다 먹고. 안 돼요. 아내분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더 서글픈 것은 저도 이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잠깐 두세 시간 짬 시간이 났는데 오빠가 10년 후에 저한테 가정경제를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그때는 자기는 가정 살림을 할 테니까 저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네, 나가서. 우스갯소리겠죠? 아니에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처량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도 안 했고 그다음에 아이고. 경력도 단절됐고. 제가 10년 후면 이제 55세가 되는데 예.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10년 후에 아내가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라는 거죠. 어떤 공부요? 구체적으로. 무작정 무슨 공부를.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것, 또 미래에 대한 뭐 새로운 뭐 먹거리 뭐 이런 네. 걸 찾아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아니요. 미래에 대한 이게 진짜 웃긴 게 10년 후에 내가 여보 더 행복하게 해줄게가 정답이지. 그지. 나가서 너 이래라 하는 남편은 진짜 안 계세요. 아니 아내분은 결혼 전에 네. 예,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유치원 교사를 했었고요. 잘 어울린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일할 때는 오빠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10년을 내다보면서 공부하라고 야. 뭔가 하라고 하니까 울컥 치밀어 올라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오빠가 진짜 좀 서러워요. 아니 서러운데 이렇게 극존칭을 쓰세요? 그게 습관이라서 지금 야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돼. 마음속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착하니까 계속 더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계속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면요. 무섭지. 더 무섭죠.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글쎄요, 제가 아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요.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듣고 있어도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존대하고 존칭하고 해달래도 다 해주니까 매일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분을 만나요? 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지. 그럼 같이 고기 먹었지. 저희가 더 충격인 게 뭐냐면 지금 금방 하신 말씀 이게 뭐 그렇게 고민인가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지만 아내 마음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나 뭐 이 정도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살고 이렇게 매일매일 부모 남편을 둔 여자도 있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오빠에 대한 신뢰가 일단 무너질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도 다시 또 재점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방식이라니요? 네. 이게 아버님께서 대물림이 된 거죠. 네, 대물림 됐듯이 우리 아이한테 또 대물림이 되면 안 되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모습을 계속 보죠.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바뀌는데 그런 여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완전히 사회 부적격자가 그걸 떠나서 본인 같은 여자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은 여유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술 안주상 값을 좀 줄여서요. 1박 2일 우리 가족들 놀러 갔다 왔으면 좋겠고. 1박 2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 갔었는데 그 숙박비가 너무 아깝다고 항상 밥은 집에서 싸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샤워 시설 하는데 또 돈이 드니까 빈 말통에다 물을 또 담아가야 되고 이제 오빠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우리가 1박 2일 깨끗한 곳으로 파라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재밌게 놀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좀 만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파라솔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야? 아니 술 때문에 고기 때문에 이걸 어린 때 기억 되게 중요한데. 아니 저는 진짜. 사실은 여기 남자 남편분들은 그래도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드린 것 같은데 가부장 정도가 아니에요. 맞아. 예, 진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이 떠올라요. 정말. 난 정말 이게 진짜 너무 눈물이 나. 왜냐면 사람이 착하면 이렇게 진짜 인간 게... 착하면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요. 낯선 사람 찾아가지 마라.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내분도 처음부터 싫어요. 안 돼요.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와 맞아, 자기의 인격과 이런 걸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바깥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다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건 아니죠. 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아는데 왜 그래요? 밖에서 일하는 거는 저의 몫이고 예. 안에서 일하는 거는 또 아내의 몫이잖아요. 아, 근데 서로 퇴근하고 나서 왜 또 일을 시키냐고요, 아내분을. 그것도 집에서 하는 해야죠. 일이니까. 지금까지 7년 결혼 생활 왕처럼 대접받는다, 다른 집 남편하고 다르다, 이거 본인이 아시긴 하시죠? 글쎄,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좀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 아프고 1박 2일로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보는 게 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것도 그 본인이 편성만 잘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정결하시네요. 진짜 다 안 했다시고요. 자, 그러면 남편, 예, 지금도 뭐 고민이 아닐 거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 참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고맙고 내가 결혼 잘했구나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고맙죠.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애들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셋이서 진짜 반갑게 맞아주고 다녔어요. 늘 제 곁에 있어서 항상 고맙고. 평소에 좀 그런 표현을 하세요? 사랑이라고는 하죠, 가끔. 매일? 가끔 하죠. 오늘은 네. 너무 극중추 쓰지 마시고 좀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좀 편한 말투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바라는 말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오빠 10년에 많이 걱정된 거 나도 알고 오빠가 한 달 한 달 힘들게 벌어온 돈 정말 알뜰하게 모으고 있으니까 10년 후에 오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녁마다 오빠가 드시는 불판은 오빠가 깨끗이 닦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것도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나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얘기해요. 오늘 나온 김에. 한 달에 한 번은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하세요. 한 달에 31일인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텃밭에 나가더라도 언제 오냐고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나 텃밭에 나가는 거를. 그리고 뭘 텃밭 나가는 허락을 맡아요. 자, 마음의 문 열은 김에 솔직히 고깃값은 식비로 얼마만 줄여달라 이런 얘기 해줘요. 오빠 식비로 고깃값 반절만 하자 오빠. 30만 원. 네. 출연식부터 갈게요. 자, 이 사연 들으시고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물림이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한번 역할 체인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고기 먹고. 네, 꼭. 앉아서 고기 먹고 고기 구워주시고. 해봐야 돼. 아기도 다 혼자 보시고 나가서 혼자 네. 힐링하시고. 네. 한번 그렇게 역할 체인지를 하셔야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저랑 만나요. 내가 볼 때 다음 생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요. 아내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었겠다,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끝으로 아내한테 바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남편도 이제 우리 정임 씨 이런 거에도 보니까 진짜 착하시다. 아니, 되게 많이 사랑하고 네, 많이 아끼고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 달에 한번 텃밭.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고민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뒤로 우리 사람들 뒤로 가요. 몇 표 나오면 고민? 200명 중에 100표? 100표요? 아~ 절반 고민이다. 고민이네. 아, 고민이네. 보시고 네 들어주시겠다 이거죠. 자,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하나 보시고 해주세요. 150표? 어머 또 152표다. 152표. 아~ 그냥 190이 나와라. 192. 152표다. 152표. 아~ 그냥 190이 나와라. 192. 텃밭 가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자, 텃밭 가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자, 고깃값. 130. 남편. 약속 지키는 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 질문만 받으면 몹시 괴롭다는 주인공입니다. 어디에서 왔냐는 제목인데 안녕하세요.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항상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제가 고향을 밝히는 순간 고객들은 180도 돌변합니다. 2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 됐고요. 혹시 고향이 이북에서 왔습니다. 아 뭐야. 저기요 다른 직원 불러줘요. 어? 북한 사람이 뭘 한다고. 저는 못 견디겠는 거죠. 야,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 천지라며. 어머. 어? 너무해. 밥은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짜고짜 반말에 저를 거지 취급하는 건데요. 심지어 제 면전에서 나라 배신하고 온 주제에 범죄만 저지르고 그 싹 다 잡아서 다시 부로 돌려보내야 돼. 어? 이렇게 막말을 일삼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탈북할 때 저는 제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 거라고 기대했죠.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어왔지만 그보다 더 큰 편견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필코 그 장벽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오늘 고향이 그냥 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실은 세터민족 갈세당하거나 멸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아, 기분 나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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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모셔볼까요? 자, 고민해 주신 거 나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강원도 무산군에서 온 성만혁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온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조금만 좀 큰 소리로 예,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괜히 위축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요? 그게 좀 피시고 그러세요? 근데 고개 딱 들고 오늘. 네. 노래한 손님들이 많다고 좀 생각이 안 돼요. 8년 됐네요. 예. 근데 거의 손님 만나면 90%가 저보다 서울 말 더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저희는 막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고 진짜로 별로 북에서 온 거 몰라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예. 그냥 그렇게 안 해주시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예. 근데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튀어나와요. 아, 편하게 이제 또 얘기하시다 보면 웃자 발음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랜드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구랜두 네. 의가 우로 되는구나. 뭐 둥기라고 하면 둥기라고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제 어디서 왔냐고. 네. 북한에서 왔다고 이제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제 존댓말 하던 손님도 갑자기 반말하면서 물도 와라 뭐 펜 가져와라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고. 서비스직이라 그래도 그렇게 좀 무례하게 대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제가 인맥 있는 경우가 인맥 연고가 없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한다, 똑부러지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면? 떠다 드리고. 북한에서부터 차를 너무 좋아해서가지고 카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예. 지금보다 사투리가 엄청 심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카센터에 손님들이 불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잘리고 고생 많이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오토바이를 북한에서 타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 죽을 뻔한 사고, 엄청 죽을 뻔한 사고. 아이고, 큰 사고 났다. 위험하지 못하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고차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제 면접 떨어지고 사람 왕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거의 무보수였던 것 같아요. 월급이 없이. 무보수로? 근데 그때는 차를 좋아서 그냥 지금까지 좀 버텼었는데 회사가 이제 망하고 3년 있다가 그렇게 버텼는데 3년이야. 네. 거기서 이제 알던 친구가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나와서. 근데 저보고 같이 와서 일을 하자. 어우 고맙네. 그렇게 해서 있는 직장이 지금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관속에 다 빼놓고 이제 일해야 되죠. 지금 실적은 그래도 조금 생기셨어요? 오래 했잖아요. 이제 오래 그렇죠, 하다 이제 보니까 10년 됐으면 네 계약 성사 될 때까지 거의 가요. 네. 이제 근데 사투리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50대 부부 손님이 이제 오셨었는데 뒤에 타셨는데 알지도 않으니까 사기 쳐먹고 산다 그냥 다 잡아가지고 다시 북한을 보내야 된다. 아이고. 그 손님 데리고 차 보여줄 생각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못 맞겠다. 이 손님 좀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고 바로 퇴근해서 혼자.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요. 회사 친구들은 주인공 이런 일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되게 좋은 친구들이라서 잘 해왔으니까 그냥 조금만 좀 더 같이 힘내자고. 그래도 이제 기운이 나시겠네요. 그래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 네. 조언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많이 해주면 친구 같이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편견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전화 응대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제 손님이 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본인이 걸어놓고 보이스피싱?
귀신이라고요? 질러라고 했는데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응대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또 야. 어떤 오해들? 중고차 매입건 때문에 출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쪽에 저 친구랑 저랑 둘이서 근데 그때 20대 좀 젊은 커플 두 분이셨는데 그 손님분들이 경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전을 하려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그 서류를 떼갖고 받아야 되는데 동사무소 간다고 가시더니만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손님분들이 이제 나오시는데 경찰분들하고 대동을 해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미치겠다. 그래갖고 졸지에 저희가 이제 조사받고 해명하고 뭐 무슨 뭐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인신매매범. 나중에 손님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건데 너무한데. 약간 옷 입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각도 약간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말도 못하죠. 그거는 왜 말을 못해요? 아 백정장애. 백정장애. 하얀색 정장? 예. 백정장애. 빨간 뿔탱이 옷 쓰고. 빨간 안경이요? 네. 네. 그리고 파란 티에 빨간 점바. 태극기처럼. 그리고 나오고. 태극기처럼. 네. 그리고 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H.O.T 때 하던 귀걸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나 머리 삐죽삐죽 세우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반지 가려갔어요. 아니, 근데 사실 얼마나 해보고 싶었었겠어요. 그쵸, 그쵸. 네, 그 북한을 살 때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어요. 아니, 정말 아니 이러면 돼야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 드라마에서요. 누가 백종장의 빨간 부채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누가 그렇게 나왔어요? 머리를 누가 이렇게 하고 막 가을동화랑 가을동화에 백종장을 입고 나와요? 귀걸이랑 하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여요. 뭐 친구들이 많이 놀렸겠네요. 그 친구들이 막 너 어제 북한 갔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친구들 입는 대로 그대로 따라 있고 뭐 시계나 뭐 지갑이나 이런 거 다 친구들이 사는 것만 같이. 그렇지, 그게 제일 무난하죠. 네. 아 근데 그 실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돈도 똑같이 분배하신다 그러던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예. 애초에 제가 중고 차이를 이 친구한테 배웠고. 아 이 친구한테 네. 배우셨어요? 네. 항상 일찍 나와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많고 성실하시구나. 이렇게 실적 좀 안 나올 때면 사무실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일만 해요.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밥을 안 먹고요? 네. 집에 가면 누가 고기 구워줘요? 밥을 왜 안 먹고 해요, 일을? 자동차 쪽으로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잖아요. 네. 그 꿈 꿨으면 제가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데 너무 안 되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 10대마저도 미안하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 그 벽을 혹시 이제 깨려고 네. 본인이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중고차 딱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한 세 가지만 고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말투랑. 말투? 네. 네. 그리고 패션? 패션을 안 했어요. 세 가지만 들어요. 세 가지만. 그 제가 48kg였어요, 원래. 와, 몸 엄청 키가 작은데다 몸까지 너무 마르니까 진짜 48kg 짱. 차 공부, 체중, 네 이렇게 세 가지만 거치면 살 좀 찌우고, 네 그렇게 했는데 차 공부는 자동차과 이제 대학 진학해서 그거 다 되고 그리고 몸이 예소해가지고 밥 먹고 바로 눕고 막 폭식하고 이렇게 일부러, 네 살 조금만 좀 찌우려고 했는데 80kg가 넘게 살 찐다. 조금만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손님이랑 이제 차 이렇게 보려고 막 그런 막 숨이 차더라고. 너무 살 숨이 차. 운동하면서 살 좀 뺐고. 네. 아니 그 표준어 공부는 어떻게 해요? 북한 새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새텀이 친구. 네 다음 날 가면은 특별하게 이제 친구들이 너 갑자기 사투리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북한 친구들 아예 전화번호 다 주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아,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은 다시 사투리를 쓰게 돼버리니까. 네. 저희도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나면은 막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지, 그렇죠. 할머니랑도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일부러 같이 사는 할머니랑도? 얼마? 한 3개월 정도 안 왔던 거예요. 아, 이 말투를 고치려고 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네, 할머니가 사투리가 너무 심하시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게 계속 변하더라고요. 새터민 친구들이 되게 오해했겠다. 네. 일부러 안 만나고. 네, 그랬던 친구들이 많아요. 아예 왜 연락을 안 했냐. 지금 오늘 그 새터민 친구들이 어렵게 좀 나와주셨대요.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공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8년 전쯤에 이제 세트맨들을 다니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네.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지금 혹시 어떤 일을 혹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받아뜨겠어요. 아 예, 뭐 어때요? 예.
친구분은 그러면 주인공의 고민을 좀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전자회로 쪽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력서를 이제 한 30군데 넣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 볼 때마다 이제 30군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이제 사투리가 심하니까 그럼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인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회사를 하나 이제 들어갔는데 말도 안 걸어주고 이제 저도 이제 의견을 한번 제시하면 이제 북한에서 온 새끼 뭘 알면 뭘 안 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키는 일이나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버티지 못하고 그 회사에서 나오고 이제 아니 야, 이거 뭐 사실은 보다 많이 힘들어요. 물론 세터민들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심한지 몰랐는데 그러면은 일할 때 말고는 다른 분하고는 이렇게 트러블이 없죠. 차가워요. 아, 냉정하다고. 좀 얘가 마음의 벽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차갑게 대한다. 상겹고. 예.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날씨가 춥죠 이러면은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 잘 안 섞으려. 리액션이 날이 서 있구나.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경계를 하는 거죠, 뭐.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아예 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저 육덮밥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밥 좀 적게 줄까 봐. 사투리 쓰니까. 저기 여기 제육덮밥 이거만은 네. 딱 그거만은 네. 여기서 더운데 선풍기 켜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선풍기 이거만은 거예요. 명사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혜롭네요. 네. 그리고 친구랑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치킨을 먹는데 저는 북에서 왔으니까 북한에는 치킨이 없지. 그러니까 그 듣도 보지도 못한 갓난 상자로 줄넘기를 해보면 찢어지는데 막 듣다가 달려들어가지고 예 네. 갑자기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래가지고 막 주먹 쐈어요. 주먹 따짐 하고. 네? 아 진짜요? 네. 아니 이게 왜 치킨 때문에 주먹 따짐까지 주먹 따짐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치킨 없냐 피자 없냐 먹어봤냐 이런 얘기가 질문하는 게 짜증나니까 실제로 없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조롱을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선배도 저한테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밥 먹고 안 남겨요. 다 먹는 건데 너 북한에서 밥 못 먹어서 안 남기냐고 얘기하더라고. 진짜 좋은 그래서 엄청 좀 화내고 막 그랬. 그런 것도 그냥 물어봤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왜냐면, 뚱뚱한 여자애들도 있어요 북한에? 없어요. 없어요? 없대. 방금 봤어? X자 했어, X자. 조롱게. 네. 궁금해서 한 말이긴 하겠지만, 그게 조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일단 막 제가 떠올리기가 싫어요. 아예.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도 하기 싫구나. 예. 그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당한 게, 지금까지 당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와서. 하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이제 있죠. 월급을 주잖아요. 한 6개월 했는데 두 달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죠? 아, 요즘도 그래? 그냥 두 달 동안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고생한 거야. 회사 3년 다니다가 이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그때도 엄청 심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이요? 네. 누구한테? 대표한테. 사장한테? 네. 왜요? 왜? 망한다는 거를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다 직원들이 알게 됐어요. 예. 회사를 내놨다는 거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차에다 이제 가두고 세 명한테 집단 붙잡아. 세 명이요? 네. 세 명이요? 아, 그 신고를.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를 해야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듣고 되게 화나셨겠다. 알고 계셨어요, 이 얘기를? 갔는데.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모텔에 있더라고요. 할머니 눈이 이렇게 붓고 이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맞았구나 진짜. 그래서 이제 사과는 받았는데 그거면 됐다고 옆에서 봤는데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했죠. 어떻게 풀어 이렇게 화딱지나는 일 있으면 억울하고 막 이럴 때 할머니가 계시니까. 네. 그렇지 티내면 안 되니까. 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죠. 할머니는 자기 자식 잃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1년 전에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할머니 보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아 진짜 많이 삭혔구나. 오늘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할머니랑 좀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가 방송에 나오는 거 알고 계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할머니 영광스럽긴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할머님, 손자는 어떤 분이세요? 아유, 둘도 없는 손자이지요. 서울말, 표준말 배우려고요. 할머니랑 일부러 3개월 동안, 세 달 동안 말 안 했대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많이 고치고 있죠? 예, 많이 고쳤어요. 나는 예, 지금 많이 서울 사람이, 고쳤어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유, 할머니, 언제 가장 손자가 대견하세요? 바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도 얼마나 대견해요. 그럼요, 그럼요. 용기가 대단한 거죠. 할머니. 예. 잘 왔구나.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오지 않는 건데라는 생각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북한에서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천국으로 왔다는가 했어요. 예. 그 길거리에 차를 봐도 막 중재맥했어요. 너무 차가 많고 이게 정말 이거 천국으로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여기 와서 돈을 많이 사기당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손자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부럽지 않게 좀. 결혼도 안 했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할머니. 네, 결혼 못 했어요, 지금. 좀 많이 돈 친일을 투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며느리 원하세요, 할머니? 좀 우리 손자한테 기부러지지 않는 여자를 좀 선택해 주세요. 아, 든든한 우리 며느리 원하세요? 어. 네. 우리 손자는 많이 선명해요. 저기 할머니, 그 네. 저기 손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옥도감은 괜찮아요. 아. 손자보다 80kg인데. 할머니. 그거야 좀 대중이 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할머니, 예? 그 방송에 나온 손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맡은 본분에서 훌륭하게 모든 일을 성공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공도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힘드신 거 아는데 좀 아프지 마시고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직접 얘기하세요.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해요. 아유, 확 차가지고. 할머니! 예? 손주 울어요. 바보 아닌가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여자 친구는 없어요? 좀 막 현빈이나 뭐 이런 사람 좀 잘생겼으면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본인만의 매력을 좀 이참에 한번 어필해보세요. 네. 너무 자신감이 없으신가? 말투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여자를 만나면 이제 선물공세도 되게 선물공세? 야. 근데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제. 선물을 그렇지. 그냥 다짜고짜 선물 계속 주면 부담스럽죠. 아니, 친구들 연애 코치 좀 안 해주셨어요? 아, 예전에 많이 해줬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지쳐서. 1년에 한두 번 보면은 금방 좀 금사빠라고 그러잖아요. 금사빠를 네. 너무 심하죠. 순수해서 그래요. 순수하고 이제 뭐 여자가 원한다면 신발 사주고 약 사다주고 차 필요하다면 차 빌려주고 자기 택시 타고 출근하고. 아이고. 근데 그 차에다가 이벤트에다가 풍선을 무슨 이벤트요? 넣은 거예요. 무슨 이벤트? 풍선을요. 예? 풍선이요. 만난 지 네. 며칠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요. 3일 만에 풍선 이벤트. 풍선 이벤트 무슨 프로포즈도 아니고. 그럼 연락이 안 됐죠. 네. 그 이후로? 네,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옛날 남자셋 여자셋 20년 전에 했을 때 그 장면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풍선 이벤트는. 누가 가르쳤어요? 뭐 그걸 드라마 보면. 드라마 보면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요새 거 좀 멋있죠. 네, 요새 거. 근데 요즘에 좋은데. 너무 가을 동화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 요즘 어떤 남자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예. 지호 씨와 홍준 씨. 약간 친데레라고 하잖아요. 예, 예. 약간 안 챙겨주는 척하면서 약간 시크하게 챙겨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다 주웠다. 그래. 오다 주웠다. 주순 번호가 좀. 한번 처음 남자 여자 만났다 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해봐. 오마이걸 과 소개팅. 자, 먼저. 안녕하세요. 시작해보죠. 아, 지금 소개팅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야. 잠깐만.
그리고 처음 보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훑지 마. 그것도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지금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해봐. 소개팅이야. 그리고 뭐 긴장돼서 뭐 그런 건 아는데 침이 마르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왜냐면 이렇게 훑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아, 입술이 마르니까 일단 둘이 소개팅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인사부터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왜 말하면 안 되지? 이거 알아보세요. 뭐 집이 어디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봐야 돼. 지금 말을 좀 못하겠어요, 진짜. 예? 말을 표정이가 말을 시켜봐요. 먼저 말을 시켜. 예. 네, 혹시 몇 살이세요? 30살. 아, 진짜요? 동원이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왔으면 나야 좀더 받아보면 어떻게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아니, 이러다가 갑자기 4일 만에 풍선 이벤트 해주니까. 받아먹다가. 어이구, 깜짝이야. 잠깐만 와보세요. 풍선 막아달라. 제가 10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10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예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어, 머리 색깔 무슨 색이에요? 오렌지 색깔로 연습했어요. 네, 아, 톤이랑 딱 맞으시네. 어, 진짜요? 네. 아니, 요새 소문에 천사가 내려왔다 하던 딱 여기 있었네. 내가 말해, 태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호. 태정아, 넌 빠져. 네. 빠지고, 만나. 저기 어머님도 좀 빠지세요. 예. 엄마 디스크 치료하고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세요? 아, 저는 27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오, 21살. 딱 좋아. 네. 말 편하게 할게. 네. 요새 뭐 해? 뭐 좋아해? 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바로 반말로 좋아. 노래도 막 듣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럼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아, 진짜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아, 너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지. 일단 영장아랑 친해? 네? 야, 나 얘 엄마야? 주인공도 해봐. 고대로. 나이 물어보고 반말하고 영화 보러 가자. 이거 고대로 보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살이요. 전 21살이에요. 아, 그래요? 말 노래니까! 내가 오빠네. 내가 오빠니까 말 놓게. 내가 오빠니까 말 놓게. 자, 규! 남자랑 하면... 아이, 갈 거야. 해봐요, 그냥. 말 놓게. 어색하더라도 뭐 좋아해? 해봐.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살이에요. 아, 진짜요? 전 21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럼 말 편하게 할게요. 네. 뭐 좋아해?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말 편하게 하세요. 말 편하게 하세요. 뭐 좋아해? 그래,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저 영화 좋아해요. 전 촉발이요. 영화 좋아해요. 영화 좋아해요.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럼? 그래. 좋게. 완전 좋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너무 기죽어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본인 스스로 북한이랑 굴레 본인을 가두지 말고 좀 자유로워져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영업도 잘 되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여기 출연하려고 이게 나온 이유가 네.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의견들 좀 종합해서 저도 좀 고치려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북에서 와서 뭐 북으로 가지 왜 여기서 뭐 이런 일을 아 그냥 웃으면서 더 밝게 이렇게 대하면 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 사람인지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피자 치킨 없지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없어 없는데 그럼.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편하게 얘기하고 넌 뭐 아바이신데 먹어봤어? 맞아. 조개탕 먹어봤어? 하면서 가봉냉면 본점 가봤어?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냥 그거를 정말 재미있게 그렇지. 에피소드로 만들어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유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북에는 뚱뚱한 여자가 없어? 없어? 자, 마지막으로 보다가 오해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마지막 오해했던 사람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잘 나왔다. 아유. 한국 올 때 좀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저도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좀 많이 웃고 좀 씩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 참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같이 그냥 내 매일 할 수 있게 그냥 도와줘가지고 다들 고맙고 사랑한다, 친구들. 네.
시작부터 고민이라고 생각되는지 좀 버튼 눌러주시죠.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사실 그런 선입견은 쉽게 깨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입견이 힘든데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거 매력적이세요. 지영. 저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변 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의 고민이 공감이 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분들이 주인공한테 한 말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성실하고 착한 친구인 거를 알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같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친구야. 네. 여기까지. 같이 의지하면서 이제 성공하는 그날까지 같이 힘내고 파이팅. 그래. 파이팅.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피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현재 132표가 1입니다. 날마다 고기를 굽는 분을 이길 수 있을지. 아, 이기기 쉽지 않죠. 네. 네. 착한 놈, 나쁜 놈. 아유, 안녕하세요. 연애 때 남편이 착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자. 정말! 정말? 너무 착하더군요. 오. 오. 여보, 당신 SNS에 우리 여행 간 사진을 올렸어? 아이, 그걸 왜 올려? 얼른 지워. 아, 네? 아니, 왜요? 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착해요. 어떡해. 심지어는요, 차도 없는데 웬 벌금 고지서가 왔어? 친구가 내 이름으로 차를 사고 싶다 그래갖고. 아, 그나저나 일이 잘 안 되나 보네. 제일 문제는요.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어? 아, 나 출장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회사에 지장이 생기고 그럼 다른 직원들이 피해볼 텐데. 당신 혹시 이틀 후에 아프면 안 돼? 이틀 후에 아프면 안 돼? 이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남들에겐 착한 놈, 제게 세상 가장 나쁜 놈인 제 남편을 고발합니다.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분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나오세요. 진짜로 이게 남의 편만 드는 건지 남편이 조금 아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네, 정말 남편은 바싹 깊이 바싹 깊이 남의 편만 들어요. 되게 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싹 다시 한 번만 좀. 바싹 깊이. 지금 무슨 연기 오디션 보는 줄 알았어. 제가 누구랑 이렇게 뭐 오늘 그 사람이랑 없어서 짜증나서 싸울 뻔했어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아~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편이 돼줘야 되는데 원래. 네, 제 편이 돼줘야 되는데 네. 남편은 항상 상대방 편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명의도 빌려주고 핸드폰 명의도 빌려주고 아내 모르게 휴대폰도 명의를 빌려주고 네. 명의를? 요금도 내줬더라고요. 요금까지 내줘요? 대박이다. 와. 자동차 사준 거는 진짜 희한하다.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 명의 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배려의 끝이라고 얘기하세요. 배려의 끝. 아, 그래, 배려의 끝. 어? 네, 저는 결혼 후에 알게 됐는데 선산이랑 집을 남겨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아, 집하고 선산이요? 네. 네. 결혼 후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 전에도? 결혼 전에는 사실 집은 알았어요. 집은 알았는데 선산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선산 두 개를 날려버렸어요. 어? 날렸다고? 선산, 산을 두 개를 날렸어요? 네. 왜 날려요? 어떻게 된 걸로 날려요? 보증 있지 뭐. 날린 거면 무조건 보증. 보증은 집을 보증으로 보증. 해서 날린 거고요. 집은 또 따로야? 선사는 이제 후배들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서. 카드를 일단 긁고 나중에 빚을 갚아야 돼. 지금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정신 차렸으면 저 여기 안 나왔죠. 그랬겠네요. 그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네, 아파트 분양권을 다 날 어렵게 이제 정말 로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남편이 그 분양권을 포기를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이유가?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하면 내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배려야 뭐예요? 정신인간의 정신으로 네. 세상을 널리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아니,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남편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지갑을 화장실에 버린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남편 배려 끝판왕.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인상적이었어요. 자, 아내의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까지는 하도록 초등 교육을 받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도록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고민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아내가 초등교육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초등교육에 명의를 줘라, 분양권을 남에게 줘라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분양권은 다음 대기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네. 넘겨주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분양권을 그렇죠.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분양을 안 해.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위를 끌어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그냥 포기를 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이런 오히려 너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누리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그 간절하신 분이 아내분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분양권을 당첨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노력을 그러니까요. 많이 했었었고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바닥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일어났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려는 뭐 돈이 있고 없고 나 뭐 상황이 좋고 나쁘고 해서의 어떤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아니 그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집담보해서 뭐 손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네. 건데 특히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 보증을 제가 이제 구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는 사람들이 보증은 가족들도 안 사오는 거야. 네. 뭐 거기에 제가 이제 받아들인 충격이 되게 컸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집이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친한 지인이 도움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달라. 그때 또 하필 또 저의 그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야, 나 힘들었는데. 아니 이게 나 여기서 나도 사실 못 받더라도.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딱 그 패턴이에요. 원래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 뭐 착한 사람 증후군 예전에 거절 당했을 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절하면 딴 사람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대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었군요. 크게 좀 이제 당하시고 나서는 네. 절대 이제 앞으로는 보증을 안 선다는 그게 지금은 보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쓸 게 없는 거지. 집이나 산이 없으니까. 담보 잡힐 게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 마음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닌 거예요? 네. 또 다른 게 가능한 보증은 뭐 있어요? 결혼을 해서 3, 4년 정도 후에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후배가 찾아왔어요. 또 왔다. 후배 왔다. 보험을 하신 거예요, 하필. 그래갖고 보험 들어놓은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봤어요? 이게 올인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유지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깼어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본 게 한 3,000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남편분? 다 깼고 또 일로 옮기고. 그 친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직종이었고요. 다 열심히 야심차게 시작해요.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 설명상으로는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내에게 상의를 하고 네? 옮겨주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반대는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렇게 어렵다는 게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싫다는데. 저는 완전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안 해주면 한 사람 인생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아내가? 그렇지.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는데. 밟아버려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해줘.
주변에 사람은 많겠어요? 고마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보증을 서준 사람이라든지 그 보험을 들어준 사람은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고요. 아, 지금 아까 보험 저희 신랑의 결혼 전에 후배를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후배가 일체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남편이랑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가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혼수품 중에 하나를 선물을 해서 보낸 거예요. 돈 내고 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 후배는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고 저희 아이 돌잔치라든지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뭐 그딴 후배가 다 있냐? 이게 무슨 후배? 그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게 막 내가 다 줬는데. 그 후배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후배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전혀 봐야지. 그 후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이 얘기도 못하게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후배는 저랑 같은 이제 룸메트였던 거죠. 그리고 주말에 공연 때문에 못 왔던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잘 되어서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결혼식에 올 수도 있고 애들 돌 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옛날 얘기 하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저는 뭐 선물 하나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후배를 저렇게 생각하고 좀 잘 되길 더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 인지도 올라가게 이름을 실명을 저 배신감을 그 친구는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거남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뭐. 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미안해요. 본인이 살던 데인데. 궁금한 게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거의 쉰둥이었어요 제가. 네. 거의 할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항상 피해주지 말고 남에게 좀 어떻게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피해를 줘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 소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오히려 더 잘해줘. 남한테 이렇게 대하면 훨씬 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남편이 정말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냐면 동네에 사는 친구가 아팠어요. 아내분의 친구? 친구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예요. 학부모로 해서 친해진 엄마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더러 음식을 좀 해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랑 이 자녀의 식사를 다 반찬을 다 몇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밥도 식지 않게. 대박이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아플 때는 네. 밑에 있다 아프면 안 되냐고 그랬대는데 본인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했어요. 힘들었겠다. 엄청 힘든. 네, 알죠. 아세요? 네. 네. 근데 저희 남편. 너 지금 모르면 안 돼, 정상이. 저 알아요.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알더라고요. 눈빛 찍고 가라, 이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이틀 후에 아프면 안 돼? 이틀 후에 그때구나. 입원하면 안 돼? 나 출장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세탁기 좀 돌리고 가면 안 되겠냐? 세탁기 좀 돌리고 가면 안 되겠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요? 아이고야. 너무하시네요. 이게 뭐야. 아니 왜 그랬어요? 입원 중인데. 아니 근데 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며칠 받아서 나와서 세탁기 돌리고 그러고 갔어요.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쌓여있는 그 빨래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다가왔고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면 잠시 와서 그거라도 좀 해주면 고맙겠다고 시간이 허락된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입원인데 무슨 시간이 허락돼요. 저에게 다가왔던 그 상황은 되게 엄두가 안 나는 그 그러니까 당신한테 다가왔던 그 많은 빨래 그치나 아내한테 다가왔던 대상포진은 손끝만 나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걸 좀 아니, 빨래는 많으면 덜어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저분이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 아까 다른 사람 아플 때는 해줬다면서요. 네. 만약 그 집에 세탁기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했을 사람이야. 인터넷을 받겠죠. 자 반대로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야. 반대로 지금 아까 부탁했던 밥 부탁했던 아내분한테 그 아내가 아프니까 밥 좀 한 3일만 좀 이렇게 저번에 해드렸으니까 이런 말 맞아.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못하지.
아내가 고기를 구워줘야지만 그걸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지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때요? 좀. 저희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도 계속 이제 아이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근데 그렇죠. 계속 가만히 있어라, 배려해야 된다. 정말 아. 그 안에서도 배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아니 애들 되게 힘들어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큰애는, 큰애도 그게 몸에 뱄어요, 벌써. 큰애는 움직임이 없잖아. 그래서 쌓여있는 그 빨래가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요청했다면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옆에 그걸 그 둘째가 계속 형한테 뭘 이렇게 치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교. 와. 이걸 애교. 우와. 힘 세지? 네. 정말 그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너무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어요. 네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남편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3살, 6살 때였어요. 근데 남편이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 거기 민폐다.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거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차 안에다가 놔두고 간 거예요. 애들만 놔두고? 아이고. 그래서 2시간 공연을 하고 내려왔더니 애가 팬티가 젖은 거예요, 옷이. 그래서 왜 그래 시원하? 그랬더니 뭐 음료수 하나를 넣어줬는데 그걸 다 먹고 거기다 오줌을 놓는데 그게 이제 모자라서 옷에 다 젖은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아빠한테 혼날까 봐 괜찮아 마르면 돼 이러는데 정말 제 가슴이 그게 뭐야? 무너지고 아니 절대 나오지 말라니까 또 안 나왔을 네, 거 아니야. 아빠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애들이 아이고. 안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아니 왜 그랬어요? 데려가면 어때요? 맞아요.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 애들 때문에 그쪽에서 또 이제 아이들 이제 천막이 또 돌아다니게 되면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다행히 둘이서는 또 형제가 또 잘 또 노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저도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럼 가슴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아 내가 그렇죠. 예,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은 정말 최고의 악수였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듬직한 우리 첫째 그리고 둘째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아니 이름이 뭐예요? 자기 소개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5학년 남도현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잖아, 배려 없이. 12살 동생 이름이 뭔가? 아유,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남시현입니다. 2학년인데 그냥 별로 차이 나고 있지 않더구나. 엄마가 아빠랑 어떤 고민으로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아픈데 아빠가 잘 안 도와줘서요. 아, 그 애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남을 더 잘 챙겼는데 우리는 별로 잘 안 챙겨줘서. 빙고 딘동. 빙고 딘동 땡. 아니, 정답. 뭘 더 잘 챙겨줘? 너희들은 안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더 잘 챙겨줬어요? 캠프 같은 거 갔었을 때 예. 간식 같은 건 저희를 제일 마지막으로 줘요. 아, 딴 애들 다 먼저 챙겨주고 널 제일 마지막에 줘요? 네. 남은 걸 다 준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널 더 생각한 건 아닐까요? 둘째한테도 아빠가 절대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아빠 몰래 피해 준 거 있죠? 뭐라고요? 말해봐요, 진짜. 선생님이 떠들지 말랬는데 떠드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조금만 먹으랬는데 많이 먹은 적 있죠? 네. 피해 준 거예요. 그래, 인간답고 좋다. 남에게 그 좋지 않은 말을 좀 하거나 혹시 거절하는 것이 좀 약간 두렵거나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싫은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하기보다 남에게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대신 좀. 그러니까 뭐 남들을 배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럼요. 배려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네. 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가정을 먼저 다 배려하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아내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가서도 잘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남들에 대한 시선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진짜 불편한 거절도 하시고 좀 표현하세요. 그래야지
아내분한테만 화를 내는 걸 그래.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다 참고 그냥 아내분한테만. 네. 자, 먼저 우리. 아, 저는 고민입니다. 네. 가족이 뭔가 단단하고 그렇죠. 화목해야 네,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죠?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서 가족분들께도 좀 더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야 아니면 여보 아니면 뭐. 아 이거 사랑하나 봐 아직도.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 아내분을. 여보. 여러 번 당신과의 약속을 가졌었는데 매번 역시나 계속 실망시켰었고 당신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제 삶을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하신 거 지키시길 바라고요. 네. 132표 자,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136. 오, 이거 야, 이게 배려냐? 156 나오나요? 196. 어머, 어르신. 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함께 해서 착한 놈, 나쁜 놈이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